충북의 인삼 재배 면적은 부동의 전국 1위입니다. 하지만 유통과 판매에 있어서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작황 부진과 가격 하락, 인건비 상승으로 인삼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올해 5년근 수확을 앞둔 인삼밭입니다. 수년간 폭염과 폭우 등 이상 기온이 겹치면서 수확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마다 오르는 인건비도 걸림돌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인삼 가격입니다. 지난해 4년근 수삼 750g의 가격은 2만 7천 원 선으로 지난 2018년보다 18%나 내려 4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도 지난해보다 10% 이상 가격 하락이 예상됩니다. 지난해 충북의 인삼 재배 면적은 2,700헥타르로 전국에서 가장 넓은 재배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통량에 있어서는 인근 충남 금산군이 전국의 70%를 차지할 만큼 충북은 홍보와 마케팅에 취약한 상황입니다. 애써 농사를 지어도 생산비조차 못 건질 지경에 이르자 재배 면적을 줄이거나 추가 재배를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부 농가들은 인삼 제품과 식품을 개발해 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한다는 거는 제일 좋은 거는 소비를 좀 늘려주시는 거예요. 국민들께서 인삼 농가들을 계속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좋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인삼 주산지인 증평군에서는 학교 급식을 인삼 소비처로 활용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주 2회 간식으로 인삼 제품을 공급하는 겁니다. 반은 우리가 부정하고 반은 좀 군에서 보조해갖고 학교 급식을 지금 무료로 하고 있어요. 근데 돈에 그 학생들 급식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난해 인삼 1인당 소비량은 0.3kg으로 1년 새 20%나 급감해 인삼을 이용한 신제품과 음식 메뉴 개발도 절실해졌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